경상북도 영일만에 있는 포항시. 한반도 내륙 최동단에 위치한 이곳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며 환동해의 중심도시다. 1970년대에 기간산업인 철강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세계적인 제철도시로 성장한 포항시는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활기찬 도시가 됐다. 그런데 이곳에서 컵라면이 가득한 봉투를 들고 뒷골목만 누비는 한 남자가 있다. 헤어스타일만 보면 예술가 같기도 한데. 우리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예. 컵라면 하나씩 선물로 드려도 받아주신다면 드리고. 예, 저거 좋죠. 저거 좋지. 오늘 가면 양재물도 먹는다 칸데. 술안주로 잡수지 말고 예. 배고플 때 잡수지.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어디서 왔었는지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요 200m 옆에 경북 직업전문학교 아세요? 예, 예. 예. 그 바로 뒤에 참사랑 무료급식소가 있어. 그 무료급식소 하는 목사입니다. 아, 목사. 요 급식 시간이 요 정해져 있고요. 주훈 목사는 포항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바로 뒤에 있잖아요. 예. 이웃에 밥 잡수기가 조금 곤란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일로 보내달라고 그래 조금씩 드렸습니다. 예. 어머님들 잘 쉬세요. 저는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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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시끌벅적한 홍보를 마치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최근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단장한 포항의 명물 북부 해수욕장이다. 그런데 유독 인적이 드문 곳에만 시선을 둔다. 컵라면 봉지를 들고 누구를 만나려는 건지. 그러다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어디 가셨나? 금방 계셨는데.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아주 남루하게 입은 노숙인 한 분이 벤치에 1, 2분 전까지 앉아 계셨는데. 조금 전에 여기 검은 옷 입고 계셨던 아저씨한테 어디로 가시고 보셨어요? 이거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 노숙인들 무료급식하는 목사거든요. 아, 예. 내가 아침 밥을 좀 한 그릇 사드리려고. 노숙인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예. 조금 돼요. 예. 도빠도 크고. 맞습니다. 도빠. 빵진가 좀 잘 어르신도 잘 보셨네요. 조금 전에 발견한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소를 알려주려 했는데 그새 사라졌다. 이 북부 해수욕장 여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오셔요. 예. 오셔서 이제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또 얼굴도 씻고 그리고 또 돈이 좀 필요하고 뭐 할 때는 또 1,000원, 2,000원 또 이래 받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포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북부 해수욕장을 꼭 들러요, 한 번씩. 그래서 노숙자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여기를 많이 오셔요. 그 노숙자는 어디로 갔을까? 행여 다른 노숙자들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수욕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데 갑자기 팔굽혀 펴기를 한다. 기약 없이 포항 시내 곳곳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역이다 보니 체력은 필수다. 20개 했습니다. 체력 관리. 체력을 또 튼튼하게 키워야 또 열심히 다니죠. 다시 노숙자를 찾아 심기일전한다. 이번에는 자동차까지 동원했다. 포항 시내 공원이며 골목 구석구석. 어려운 이들과 특히 노숙자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를 훑어내려가 본다.
포항에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많지는 않아도 구석구석에 그래도 다들 계셔요. 완전히, 예, 뭐 완전히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처럼 이렇게 막 노숙인 텐트촌을 이루고 그러진 않은데 군데군데마다 그래도 조금씩 계시고 아주 허름한 월세방이나 뭐 모텔이나 여인숙 뭐 그런 곳에 많이 계시죠.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지만 오늘따라 노숙인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노숙자를 발견했다. 아버님, 날씨 안 추우세요? 날씨 안 추워요? 동서 갈라가지고 밖으로 다 잘랐어요. 예, 한번 제가 발 한번 봐도 돼요? 예. 용하나 뿐이에요. 예. 다 잘리고요. 아니, 언제 이랬어요? 몇년 되십니까? 오랜 노숙 생활에 동상으로 발가락까지 상했다. 근데 어르신요, 그런데 어떤 건물 뒤에 좀 이래 편한 데 가서 누워 계시지? 여는 길이잖아요. 길에 왜 계세요? 저는 이 도로가로만 해가지고 계속, 예. 계속 이렇게, 예. 다니는 사람이라가지고요. 예. 이런 침침한 데 있잖아요. 예. 아, 그런 데는, 답답해 못 계시죠. 그런 데는 싫어요. 술이 비상식. 술을 밥 삼아 살아온 그에게 주목사는 식사를 권해본다. 어르신, 요 저기 길 건너 갑시다. 가면은 제가 저녁 한끼 대접할게요.